Subscribe me. 절약왕 알랑이. 너무 수수한데. 알랑이 왔니? 엄마! 불 다 끄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전기세가 밀렸는지 벌써 전기가 끊겼어. 네! 불편하더라도 앞으론 촛불 켜고 살아야 해. 수도도 끊겼어. 하루에 한 번만 물을 내릴 수 있을 거야. 네? 그럼 저 지저분한 변기에다 볼일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? 그러게, 진작 전기랑 물 좀 아껴 쓰지 그랬니? 밤도 길어졌는데 이 엄만 잠이나 자야겠구나. 엄마! 그냥 들어가시면 아, 이 녀석아, 잠깐만. 배터리 닳기 전에 봐야 한다고. 어? 꺼져버렸네. 몰라, 몰라, 몰라.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? 변기가 더러워서 똥도 못 두잖아요. 그러게, 진작에 좀 아꼈을 걸 그랬지 뭐냐. 다시는 안 그러다니? 뭘? 화장실 나오면 전등 꼭 끌게요! 수도꼭지도 꼭 잠그고요! 그게 다야? 그리고 악용품도 다 아껴 쓸게요! 진짜라고요! 진짜지? 약속했다. 여보! 이제 차단기 모두 올려주세요. 알았어요. 불 들어왔다! 살았다! 살았어요, 엄마! 그렇게 좋아? 네, 얼마나 무서웠다고요. 이제 화장실 가도 되죠? 그래. 물 내려도 못 가겠어요. 완전 지독한 그렇게 심한가? 아빠,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? 선생님, 물을 그렇게 낭비하시면 어떡하죠? 어? 미안해. 선생님, 이 연필은 아직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알았어.